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모니TV님, 학고방에 사는 디오리님, 쌤김님, 흙속에서 그리님, 내 가인이어라 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 주진우 의원, 국힘당의 주진우 의원이 며칠 전에 공개했던 이화영 부지사 관련 녹취 파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녹취 파일을 전량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풀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목만 공개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공개했는데 제가 이 파일을 공개하고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몇 시간이나 지났을래나 주진우 의원이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을 공개를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 담당 변호사한테 몰래몰래 전달했다. 그러면서 아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신이 여기저기 뿌린,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보낸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겠다. 뭐 이런 협박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내용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 섞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진우가 공개했다는 그 파일을 들어보니까 적잖이 걱정이 되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로 주진우가 공개한 바로 그 전후로, 바로 앞에도, 바로 뒤에도 이화영 지사가 이렇게 말입니다. 말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팩트 아니에요.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이 50인 성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반복해서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당시 그 부분은요, 김형태 변호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태가 이렇게 폭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태가 그렇게 폭로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괜히 쓸데없이 딜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앞뒤 맥락을 싹 잘라내고 이른바 가정, 그러한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가정을 놓고 대기하는 그 부분을만 싹둑 오려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는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어마어마한 것을 숨기고 있고 김성태가 어마어마한 폭로를 진행했던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느냐고요? 아니, 그거 검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대화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김성태가 그렇게 떠벌떠벌 했더라면 당연히 검사도 보고 들었겠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김성태가 말하는 것에 0.1%라도 진실이 있었으면 검찰은 그0.1% 가지고 벌써 사건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호사비 대납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자, 이것만 보더라도 주진우가 폭로했다는 그 파일이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맥락의 일부만 싹둑 오려낸 것이라는 게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직 검사 주진우가 숨긴 이화영 녹취 파일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너무나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주진우 전마 저거 정말 나쁜 놈이네. 라고 말이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였어요. 단독.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자, 요 부분만 달랑 잘라내가지고 김성태가 어마어마한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진실을 알고 있고 이화영 등이 이를 막으려 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뒤이어서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를 또 고발한다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라는 거죠. 근거는 역시 이 이화영의 발언,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딱 요것만 가지고 지금 국힘당이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는 여러 차례 이 김형태 변호사에게 김성태가 가짜로 폭로를 하려고 한다. 3인 성호, 50인 성호, 30인 성호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김성태 입을 좀 틀어 막으려면은 좀 낮은 단계에서 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형태 변호사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검찰한테 말려드는 겁니다. 검찰이 봐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봐줘요, 이 사람아. 이미 그리고 김성태가 얘기하는 거다 언론에 보도가 됐어, 이 등신아.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김성태가 말하는 거다 지금 보도됐어요. 뭔 소리야? 라고 합니다. 김성태가 말하는 거 새로운 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거 들고 와가지고 너 협박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지만 이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해보죠. 자, 뭐, 변호사비 대납했다 쳐. 응? 그 다음에 뭐, 로비 있다 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게 뇌물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수사할 건데? 그거 수사 못해, 이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 김성태한테 무슨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걱정돼 죽겠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몰라, 김성태가 뭘 갖고 있는지. 근데 김성태가 하도 뻥을 치니까 저 새끼 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앞뒤 맥락을 놓고 나니까 아무 얘기도 아니죠. 예, 근데 이거를 딱 떼서 요것만 딱 드러내니까 엄청난 얘기가 돼버리죠.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이고 조중동이 늘 반복해서 써먹는 아주 야비한 행동의 일환입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자, 제 얘기를 못 믿으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 장용진이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실까요? 아니, 그 말투가 둘이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냥 누가 권유를 했을 거 아니야. 김성태가 그렇게 아, 연결을.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다면서요. 김성태한테 예. 뭐라고?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난 얘기하면, 그게 궁금한 거야. 왜냐면 내가 별로 변호인인데 뭐가 팩트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팩트가 아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지금 이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태가 나오 질문할 때, 터트린다고 한다. 이지사님, 뭐, 재판 도와줬다. 변호사비 도와줬다. 뭐, 김정민이랑 뭐, 나한테 돈 줘서 뭐, 선거자금 제공했다. 또, 뭐, 스마트한 미역국에 대납했다. 그런 거다 터트리겠다. 광고비 예. 그러니까 제 3자 뇌물에 관한 걸다 터트리겠다. 그렇죠. 그죠? 거기다가 변호사비 대납? 뭐, 변호사비 대납했어요? 안 했죠? 다 이런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김성태가 터트리는 거는 맨날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잖아. 자, 보셨죠?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팩트 없어요. 자, 김형태 변호사가 하나하나 따박따박 묻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저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왜 걱정을 하세요? 아니, 그게 제 말처럼 들어봐요. 김성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왜 김성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데 내가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 김성태가 뭐 팩트라도 혹시 갖고 있나 싶어서 그게 제가 걱정되는 거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성태가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뻔뻔스럽게 큰 소리를 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맥락을 놓고 보시니까 딱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이 대목은요, 주진우가 공개한 바로 그 대목의 앞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주진우가 공개한 그 내용은 이 내용이죠. 자, 주진우가 공개한 녹취 파일 부분 보시겠습니다.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이라는 조직에 김성태 회장이 불법 자금을 댔다는 내용이죠. 그러자 이하영 증인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들어요. 이런 말도 합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틀면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뭐 대법관 어쩌고? 네, 그것도 있고 인신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오게. 네. 로비했다? 네,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네,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인지사들이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재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재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원국 기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정치학업법 아니면 저희가 냈다.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뭐 저한테도 또 따로 또 뭐 뇌물로 또 더 줬다. 그걸로 좋다. 언론에 이미 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들어보니 이 재판과 똑같이 한도 끝도 없이 논란만 벌어질 그런 터트려도 이미 터트리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남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대남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응?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연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자, 어떻습니까? 주진우가 공개한 대목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과 주진우가 공개한 대목을 연이어서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사이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화영 부지사가 아이 그거 다 김성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김영태 변호사가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아니 그게 말이에요. 실은요. 그게요.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대목이 뭐다? 이 김성태 이 자식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거짓말이라 하지만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뭘 들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지피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긴 있어.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부분을 싹둑 잘라놓고 하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엄청난 비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거지스럽습니까?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연결되다시피 하는 대목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진우가 녹취 재생한 부분과 이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이어서 바로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제가 맨 처음 들려드렸던 것과 주진우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다시 들려드릴 대목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의도인지. 자, 세 번째 녹취 나갑니다. 변호사님들 나오시면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그게 이제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어. 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에서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판사 로비한 거가 그게 수사가 되겠어요? 아니 하여튼 근데 그게... 입증이 되고? 아니 근데 그거... 아니 지금 똑같이 대북 사업에 돈도 안 준 것도 자기네가 이쪽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줬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면 어떻게 알아요? 진지한지 가지고. 지들이 한 걸 50인처럼 다 만들어놨다니까 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어놨잖아 지금. 네. 이 사건도 만들어놓은 거잖아. 네. 그것도 또 하나 만들겠다고 겁주는 거야. 또 네. 만들겠다고. 네. 내가 볼 땐 그거 다 웃기는 얘기야. 끝도 없어 그렇게 하면. 그걸 통해서 자꾸 압박해서 이거라도 건지는 거야. 난 진짜로 생각하면 변호사님한테 나오시면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자,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혹시 김성태가 뭐를 진짜 알고 있으면 어떡하죠? 아, 혹시 뭐 알고 있나 싶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긴 한데 그게 사실이면 큰일 날 건데 어떡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딱 잘라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뭐랍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 왜 넘어가 이 사람아? 어? 그런다고 수사가 될 것 같아?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원래 얘네들 거짓말하는 애들이잖아. 어? 그 50인 소고 한다는 거 누가 몰라? 알잖아.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다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게 거짓말인 거 아니잖아. 거짓말 계속, 이거 또 거짓말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화영 지사가 뭐랍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니야. 또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예. 어떻습니까? 세 가지 내용을, 세 가지 녹취록을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 당시 상당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김성태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녹취 파일의 일부만 잘라서 검찰이 반격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김성태한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이 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다? 김성태한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내용이지. 있는 것 같다지 있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이런저런 거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추가로 또 협박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떡하지? 이 부분 내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기에 김성태가 뭔가 어마어마한 걸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도 주진우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자, 게다가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김형태 변호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대화는 원래는 바로 이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디서의 대화? 검찰청에서 나누는 대화죠. 이 대화를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김형태 변호사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여러 가지 협박을 하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확 내가 이것저것 다 폭로해 버릴 거야. 근데 그 폭로는 다 거짓말이죠. 자, 이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 예, 박상용 검사가 지켜보고 있었잖아. 박상용이 보는 앞에서 이 둘의 대화가 진행된 거 아니었나요? 이화영 부지사 그러죠. 검사 앞에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됐다. 검사 앞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네. 이들의 대화는 박상용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어떤 내용으로 협박한다까지 알고 있었던 거지. 뭐 변호사비 대납이 됐든 뭐 그 대법원 노비라도 됐든. 그런데 뭐 이게 박상용 눈앞에서 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김성태가 말하는 것에서 0.1%의 진실이라도 있었다면은 벌써 검찰은 작전을 세웠고 이거 가지고 뭔가 사건을 조작해도 100번은 넘게 조작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김성태의 저런 진술, 김성태가 저런 거짓 진술을 해주겠다, 김성태가 저렇게 4인 성호, 50인 성호, 100인 성호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결국 끝끝내 검찰이 그 부분은 기소를 못하고 수사 자체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요, 약간의 진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제일 무서운 게 조금의 진실에 커다란 거짓이 섞여 있으면 제일 위험하고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진술에서 0.1%의 진실이라도 있었다면은 박상용이 뭘 만들어도 만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들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그 당시 상황과 장소, 그리고 참석 인원, 이런 것들만 생각해 봐도, 아, 저 말은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하도 개뻥을 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저기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저렇게 되면 어떡하죠? 하고 걱정을 막 토로하는 그 대목을 잘라냈구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진실은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왜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고요? 그거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전체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 못 느꼈거든.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화제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 화제도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오마이뉴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갖고만 있어요. 왜? 이거 다 지금 공개하면은 검찰이나 국힘당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나 윤석열이나 이 국힘당이 뭐라 뭐라 공작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변이제가 망명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변...